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가 발대식을 열고 올해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동연 지사도 참석해 청년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청년봉사단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슬비 기자가 전합니다. 도지사님이 바라는 경청봉에 해주고 싶은 다섯 마디를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발대식 하이파이브. 김동연 지사가 5기 청년봉사단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봉사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만큼 봉사 방향 등 뜻깊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청년들이 지향해야 할 봉사의 방향은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김 지사는 자기 주변에서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조언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봉사의 방향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기 주위에서 내 이웃, 내 커뮤니티 에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고요. 이어 김 지사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며 더 많고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 게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펼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게끔 하는 그 사회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할수 있게끔 저희 경기도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2030 세대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청년들의 마음을 살피는 정책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누군가가 또는 우리 사회가 나에게 관심 갖고 케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5기를 맞은 경기도 청년봉사단은 약 1,500여 명으로 구성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봉사단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들은 올해도 기후위기, 유기동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